반전이 숨겨져 있는 영화가 흥미진진한 것처럼 반전이 있는 사람은 매력적이죠. 낯설면서도 왠지 모르게 끌리고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무심함 속에 배어나는 다정함, 청순함 사이로 풍겨오는 은은한 광기. 이런 의외성이 매력 포인트가 되어주기도 하는데요. 나만의 비기를 갖고 계신가요? 고단한 월요일에 반전이 되어줄 저녁 시간. 저는 스페셜 DJ 한가인입니다. 첫 곡으로 One More Chance의 널 생각해 듣고 왔고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라디오계의 소나무 DJ 라송 대신 오늘은 스페셜 DJ 저 한가인과 함께합니다. 제가 아이들 하원하는 시간에 항상 차 운전을 하거든요, 이 시간에. 그래서 저도 러브게임 정말 애청자였고 매일 듣는, 네, 제가 사랑하는 라디오인데요. 소연 언니 아프시다는 얘기 듣고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저도 감기로 약간 목소리가 살짝 코맹맹이 소리가 나서 네, 좀 너무 오늘 기쁘면서도 좀 아쉬운 날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예능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성격이 의외다, 털털하고 유쾌하다, 좋은 피드백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그럼 저도 반전인 건가요? 오늘 라디오에서도 반전 매력 최대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과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정향미 씨가 와 대박, 저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어떤 스페셜 DJ분이 이 시간을 채워주실까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한가인 배우님이라뇨.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2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라, 이지연 님이요. 오늘 보라로 한가인님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 1박 2일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오늘 보라 잘 볼게요. 너무 예뻐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반은미 님이요. 우와 목소리가 꿀이네요. 네? 예쁘신 줄은 알았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예쁨이 묻어납니다. 민트 바닐라님께서 지금 연정우 씨도 이 방송 듣고 계실까요? 하셨어요. 아, 저희 남편은 지금 아이들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하고 계신지 듣고 싶은 신청곡도 같이 올려주세요. 샵에 1077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고요. 3, 4부에는 나만 쓰레기야. 김상혁 씨, 개그우먼 이은지 씨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잠깐만요. 나송과 솔방울. 라디오계의 소나무 라송 박소연 씨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햄버거를 쏘러 온 스페셜 DJ 한가인입니다. 제가 러브게임 와서 입도 풀고 선물도 풀고 갈 거거든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러브게임 듣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샵에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 세 분께 햄버거 세트 쏠게요. 신재 옥상 달빛의 칵테일 사랑 듣고 왔고요. 라송과 솔방울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3070님이 언니가 하원시키는 시간이라고 하셔. 저는 보육교사라 아이들 하원시키고 이제 육아 출근하러 달려갑니다. 가인 언니 꿀성대 덕분에 힐링되네요 하셨어요. 저는 이거 끝나고 육아 출근하러 갑니다. 이여명 씨가 우와 제가 군생활하면서 현타 와서 영어 공부 때려치우려다가 함께 일하고 싶었던 배우 중 한 분이었던 한가인님이 출연 작품 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셨어요. 우와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했었네요. 6931님이 어머 가인님 멋언 일이고 너무 반가워요. 요즘 서클하우스도 잘 보고 있어요. 활동하는 모습 보고 응원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코로나 3일차 격리 중인데요. 저 대신에 남편이 고생하고 있어요. 저 식사에 딸 챙기랴 재택근무에 미안하네요. 햄버거 사주고 싶어요 하셨어요. 세상에 저도 코로나 걸렸었는데 정말 힘드시죠. 네 힘내시고 맛있는 햄버거 세트 드시고 힘내시길 바랄게요. 김영중의 그녀가 웃잖아 듣고 올게요.
저 한가인은 중고 물건을 사고 파는 채소 마켓에 중독. 아이들 책이나 육아용품 등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일단 채소 마켓에 검색해봅니다. 정가에 10%면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게요. 직거래 나가도 마스크 때문에 저라고 생각 못하시더라고요. 물론 아주 가끔 누구 닮았단 말 들어본 적 없냐 묻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자, 오늘의 문자 주제는 절약 정신. 여러분의 소소한 절약 에피소드 보내주세요. 어울리는 신청곡도 기다립니다. 샵에 1077 단문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문자 받는 동안 오늘 그래미 어워즈에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준 방탄소년단의 쩔어 듣고 올게요. 어서 와. 방탄은 처음이지? 방탄소년단의 쩔어 듣고 왔고요. 아, 이 곡은 제 추천곡인데요. 저의 노동요이기도 합니다. 저는 중요한 일이 있거나 뭔가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할 때는 항상 이 노래를 듣고 뮤직비디오를 보면 막 흥이 너무 돋아서요.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노래고요. 절약정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조하나 씨는 저는 물티슈 쓰고 빨아서 다시 써요. 맞아요. 물티슈 아깝죠. 그래서 네, 저도 쓰고서 웬만하면 더럽지 않은 곳 먼저 쓰고 또 더러운데 다시 쓰기도 해요. 3899님이 치솟는 기름값 10원이라도 싼 곳 가려고 몇 킬로를 더 가요 하셨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시대요. 지유정님은 몇십 원으로 최저가 찾느냐 두세 시간씩 비교 검색합니다. 이거 절약하는 거 맞는 거죠? 시간은 조금 낭비할 수 있지만 네, 돈은 좀 절약하는 게 맞겠죠? 0560님이 항상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면 기본으로 3만 원 이상 사용하게 되는데 데이트 비용도 절약할 겸 하루 만 원으로 데이트하기를 했는데 이색 데이트 느낌 나면서 너무 좋았어요 하셨어요. 5892님은요 커피값도 절약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매일 텀블러를 사용해요. 너무 좋은 습관이신 것 같아요. 저도 가능하면 텀블러 사용하려고 하는데 커피 전문점에서 텀블러 사용하면 200원에서 400원까지 할인을 해준대요. 모두 가능하면 텀블러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전경희님은요 저는 빵꾸난 스타킹도 꿰매 신어요. 빵꾸난 스타킹 어떻게 꿰맬 수 있죠? 저도 이거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요. 신연미님께서는 소변줄 색깔만 약간 변한 기저귀는 놔뒀다가 식용유 등 기름 종류 버릴 때 흡수시키면 좋대요. 이건 꿀팁이네요. 약간 변한 기저귀는 뒀다가 다시 재활용해서 쓰신대요. 네, 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모두 이런 거는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3755님이 알뜰하면 저죠. 얼마 전 잠옷바지에 고무줄이 나갔는데 다시 새 고무줄 넣어서 짱짱하게 새 것처럼 입었어요 하셨어요. 박혜영님은 종량제 봉투 아끼느라 봉투가 터질 때까지 꽉꽉 채워서 버려요. 봉투 배가 맨날 터져서 테이프 붙여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어요. 근데 저도 테이프 붙일 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막 봉투 같이 잡아서 테이프 붙여 막 여기 잡아 막 이럴 때 너무 많아요. 네, 1109님께서는 저는 겨울에 난방 텐트를 방과 거실에 하나씩 두고 캠핑놀이 하면서 난방비를 많이 아꼈어요. 수면 양말도 필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집니다. 러브 게임의 법칙. 지난 봄이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자취 중이던 저는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퇴근하면 매일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느라 바빴죠. 그 중에 전자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냥 두 잔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만 팔자니 또 아쉬워서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중고마켓에 판매글을 올렸죠. 몇 번 안 써서 상태 좋아요. 다만 옮기기가 힘드니 집 근처에서 직거래만 합니다. 연락 주세요. 이틀 뒤 물건에 관심을 표하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자피아노 구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혹시 오늘 저녁에 오실 수 있나요?
지하철 출구에서 연결된 오피스텔 주소를 알려주고 약속 시간에 1층으로 내려가 보니 구매자분은 벌써 도착해 계셨죠. 그런데 어? 혹시 주유정 대리님 아니세요? 어? 제 이름 어떻게 아세요? 아, 저 기억 안 나세요? 며칠 전에 OT 때 대리님한테 교육도 받았는데. 그제서야 어렴풋이 생각이 났죠. 최근에 신입사원 20명 정도가 입사했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 제 교육을 듣던 직원이었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마스크를 쓰니까 얼굴을 몰라봤네요. 아니, 근데 어떻게 여기서 만나요? 아, 저도 이 근처 살거든요. 일단 피아노 직거래부터 하시죠. 물건을 주고받은 뒤 얼굴을 못 알아본 게 미안해서 후배에겐 다음에 커피 한 잔 사겠다고 했죠. 실제로 회사에서 만났을 때 종종 커피도 같이 마시고 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며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선배, 혹시 작년에 사내 홍보 행사 관련해서 좀 아세요? 난 잘 모르는데 내 동기가 담당이라서 알 거야. 물어봐줄까? 너무 감사하죠. 나 진짜 선배 없었으면 회사 어떻게 다녔냐. 내 운인이다 진짜. 알면 잘해. 우리의 대화는 대부분 일과 관련된 거였고 저는 후배를 잘 챙겨주고 싶다는 마음뿐 그 이상의 감정은 없었는데요. 지난 가을 토요일 아침에 그에게 연락이 왔죠. 선배, 뭐예요? 오늘 날씨 진짜 좋은데. 나? 집에 있지. 뭐 근데 무슨 일이야? 너 오늘 출근했어? 아니요. 혹시 한강에서 자전거 타실래요? 저 혼자 나왔는데 심심해요. 같이 놀아요. 마침 할 일도 없어서 처음으로 회사 얘긴 쏙 빼고 하루 종일 친구처럼 놀았는데 어찌나 재밌던지. 그날을 계기로 우리는 선후배에서 썸 타는 사이가 됐고요. 몇 번 더 주말에 만남을 이어가다가 연인으로 발전했죠. 사내 커플은 부담스러웠지만 놓치고 싶지 않았던 남자친구. 다음 주에 100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애칭은 당근과 감자랍니다. 나만의 러브, 게임의 법칙. 이성보다 감성, 머리보다 가슴이 앞서는 영역. 어디서부터 사랑인지 경계는 명확하지 않죠? 그저 자연스럽게 내 마음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러브 게임의 법칙에 이어서 들은 노래는 헤이즈 고영배의 UFO 타고 언니였고요. 주유정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을 응원해주세요. 덧붙여주셨네요. 이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네, 문자 조금 볼게요. 사실은 근데 저도 중고거래를 조금 많이 해서 중고거래 때 최근에 4건 정도는 제가 누군지 다 들켰어요. 그래서 인사도 하고 네, 사인도 해드리고 했는데요. 중고거래만의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물건 서로 이렇게 나눴으면 좋고요. 환경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를 네, 추천해드릴게요. 사연자 문자 볼게요. 주유정님께서 가인 언니 저 사연 주인공이에요. 어머 듣고 계셨구나. 가족들 다 같이 방송 듣고 있는데 제 사연이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마침 어제 남친과 100일이었는데 언니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니까 더 좋고 감동이에요. 상원아 항상 고맙고 앞으로도 예쁘게 잘 만나자. 사랑해. 그리고 임신으로 고생 중인 울 상희 언니랑 엄마 아빠도 사랑합니다 해주셨어요. 어제 100일이셨대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문정님이 러브게임의 법칙 처음 하는 거 맞나요? 역시 배우라 그런지 너무 잘하시네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 약간 긴장돼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진아님이 언니 1인 2역도 너무 잘하신다. 애칭 너무 귀여워요. 당근과 감자. 네, 진짜 귀여운 애칭인 것 같아요. 당근과 감자. 네, 이지훈님께서는 감자와 당근 애칭 너무너무 말랑말랑 귀엽고 좋다고 해주셨어요. 가인 언니랑 정훈 오빠는 애칭이 뭐예요? 해주셨는데 저희는 요즘에 저희 남편은 저한테
미미야 이러고요. 저는 저희 남편은 풀멍인데 풀벌레랑 약간 멍멍이 같아서 멍멍이가 합쳐서 풀멍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김지영님께서 오늘부터 저도 채소마켓 가입해서 거래해봐야 할까요? 이렇게도 만날 수 있다니 신기해요. 네, 사람 만나는 인연이라는 건 진짜 신기하게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김미애님께서 가인 DJ님 이건 애청자가 아니었다면 일이 자연스러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잘하신다 해주셨어요. 아, 제가 이게 러브게임의 법칙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요거 딱 들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네, 이쯤에서 저의 두 번째 추천곡인 곽진원의 내가 만일 듣고 올게요. 이거는 저희 딸과 저의 추천곡인데요. 저희 딸이 맨날 제가 운전할 때 엄마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엄마 얼굴에 비가 되어서 내려줄게 뭐 이런 어머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이런 내가 만일을 해서 제가 되게 아끼는 노래예요. 듣고 올게요. 어반자카파의 그대 고운 내 사랑까지 이어 듣고 왔고요.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강혜진 님이 아니 가인님 최소 10년차 DJ 같으세요. 소연 언니 빈자리 좀 느끼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소연 언니 어서 쾌차하셔서 돌아오십시오. 네, 4258 님이 지금 멘트 연습하고 계신 건가요? 그나저나 저는 보라보다 녹 나갔어요 하셨어요. 침 흘릴 뻔 하셨대요. 침 닦으시고 네, 멘트 중간중간에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5638님이 집 지하주차장 유모차 산책하고 있어요. 밖에서 꽃도 보고 싶은데 나가면 아기가 우네요. 엄마도 울고 싶다 아가야 하셨어요. 저는 아이 키울 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울고 싶어라. 아기들이 울면 니네는 울 수 있어서 좋겠다. 엄마도 울고 싶다. 맨날 그랬어요. 염정희님이 토크쇼에서 말 많이 못해서 속상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가인님끼리 마음껏 펼치십시오. 아, 네. 저는 왜 이렇게 말이 많이 하고 싶을까요? 말이 하고 싶어서 잠도 많이 못 자는 것 같아요. 박수현, 서현 언니가 문자 보내주셨어요. 가인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 3, 4부도 화이팅 하셨어요.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3, 4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5978님이 가인 언니 저는 아이들 피아노 가르칩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아이들 가르치고 칼퇴하는 중이에요. 라디오 자주 들으셔서 그런지 진행이 어쩜 이리 매끄러워요. 목소리 자주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아니 여기 러브게임 가족분들은 왜 이렇게 다 마음이 따뜻하시고 상냥하시고 네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제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광고 드릴게요. 잠깐만요. 2부 끝곡으로 0070님의 신청곡 들을 건데요. 오늘 벚꽃 구경했는데 보는 라디오 보니까 꽃보다 예쁜 가인씨가 있네요. 아이유 라일락 신청해요 하셨어요. 이 곡 듣고 저는 잠시 후 3, 4부에 나만 쓰레기야 김상혁 개그우먼 이은지씨와 함께 올게요. 보는 라디오로 봐주세요. 저 저녁 저 별 그대 어머나 그대의 보고 자리 이 밤에 이 밤을 날아가 버릴까 날 불러주어 박소연의 러브 게임. 트렌드 퀴즈. 고기를 찾는 육식파가 있다면 고기를 피하는 이것파도 있죠. 이것은 채소, 과일, 해초 등 식물성 음식을 주로 먹는 걸 뜻하고요. 저 한가인도 일주일에 한 번 고기를 먹을까 말까 하고 고기보단 회를 좋아하는 이것주의자인데요.
건강과 지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이것이 학교 급식으로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2024년엔 모든 학생이 한 달에 서너 번 이것 급식을 먹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치읓 시옷으로 재밌는 오답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송으로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샐러드 기념일 듣고 왔고요. 정답은 채식이었습니다. 정답자 소개해드릴게요. 1025님이 채식, 베지테리안이죠. 최현미님은 채식, 세상에 맛있는 게 많은데 풀만 먹을 순 없는데 하셨어요. 김춘자님께서 채식, 저도 채식으로 건강해지고 싶어서 채식 먹으려고 노력한답니다. 톡톡 튀는 오답도 소개해드릴게요. 권우진님이 찬사, 한가인 누나 물 흐르는 진행에 찬사를. 아, 이런 분들 선물 두 개, 세 개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하나 할게요. 찬성. 6892님이 청소, 해도 해도 티가 안 나요 하셨어요. 온지정님이 출석, 매일매일 러브게임만 출석하는 저는 진정한 애청자입니다. 3018님이 천상, 천상의 미모 한가인 언니 반가워요. 이분도 선물 두 개 주세요. 김영은님이 충성, 러브게임에 충성합니다. 저도 러브게임에 충성합니다. 소개해드린 모든 분들께 샐러드 선물로 드릴게요. 잠시 후 나만 쓰레기야. 김상혁 개그우먼 이은지 씨와 함께합니다. 잠깐만요. 시보네 쇼테키야 쇼 메무에로 포르투 아모 시보네. 서열 언니 괜찮으시죠? 라고 외치지만 입가는 자꾸 실룩거리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대배우 한가인님과 함께한다는 소식에 평소와 다르게 멋 좀 부린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애인,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에게도 내가 너무 속물처럼 굴었나? 내가 너무 양심 없었나 느껴질 때 난 이렇게 묻고 싶다.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양심 고백하고 선물 받고 힐링하는 시간. 나만 쓰레기야. 사업부자 김상혁 씨, 매력부자 이은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은지입니다. 네, 김상혁입니다. 두 분 제 첫인상이 어떠신가요? 갑자기 훅 들어가지고. 진짜 오늘 DJ 1일 DJ가 한가인 씨라고 하셔가지고 네. 막 옛날에 보던 뭐 말죽거리부터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김상혁 씨 오늘 넥타이는 왜 메고 오신 거예요 도대체? 뭔가 처음 봤어요. 제가 라디오를 2년을 지금 함께 하거든요. 항상 모자 뭐 그냥 면티 이런 거 입고 오시다가 네네. 오늘 갑자기 넥타이를 메고 오셔가지고 저는 아니 그래도 오시니까 네. 뭔가 예를 갖춰야 될 것 같고 아, 서열 언니 있을 때는 네네. 맨날 면티만 입고 아, 누나 좀 편해서 네네. 멋있어요 그쵸? 네 실물이 너무 멋있으신 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도 네네. 진짜 너무 이렇게 실제로 처음 뵀는데 약간 월요일이 제가 이렇게 게스트일 때는 약간 좀 비닐하우스 같은 느낌이었는데 우리 가인님이 계시니까 펜트하우스 같은 느낌이 아, 고품격이네요 확실히. 럭셔리하네요 러브하우스 정말 아 여기 러브게임 정말 러브하우스네요 러브하우스죠 네 러브하우스예요 사랑이 넘쳐납니다 사랑이 넘치는 네. 곳입니다 네 뭐 서현 누나 생각이 좀 많이 나기 걱정도 했었는데 네. 걱정이 조금 들어가네요 가인 씨 또 뵈니까 저기요 네. 눈빛이 너무 진심이잖아요 아 너무 좋지 않아요? 네네 아무튼 서현 누나 얼른 듣고 있어요 네. 듣고 있어요 나으시길 듣고 있어요. 네네 아 네 언니 꼭 나으시고 청취자님 문자도 만나볼게요 박가연님이 가인님이 나만 쓰레기야 하는데 쓰레기도 아름다워 보여요 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이 너무 재밌으세요 진짜. 네 진짜 재밌으시고 멘트가 너무 센스 너무. 있으신 것 같아요. 6753님은 상혁씨 은지씨 가인님 실물 영접 부러워요. 부럽죠. 두 분도 연예인 보는 기분인가요 하셨어요. 와 저는 진짜, 광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에이? 저도 영화나 드라마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스릴러? 아니요. 멜로드라마. 멜로드라마예요. 네,
4507님이 오늘 상혁씨 진행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가인님 미모야. 여기 분위기가 못하겠어요 저. 뭐 어쨌든 진행은 뭐 약간 오글오글. 네. 쑥쑥쑥쑥. 너무 겸손하시네요 정말. 영광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나만 쓰레기야 제목은 좀 독하지만 사실은 힐링 코너입니다. 숨겨져 있던 여러분의 속물 근성, 이중성, 양심 고백 고백해주시면 백화점 상품권으로 힐링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사연 익명님의 사연이고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드릴게요. 은지 씨가 소개할게요. 네. 얼마 전 어리고 예쁜 여자 신입이 들어왔습니다. 제 눈에도 예뻤으니 남자 직원들은 말 다 했죠. 안녕하세요. 이니 인사드려요. 저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 많겠지만 예쁘게 봐주시기로 약속. 아유, 약속 하다 마다요. 근데 이름이 특이하네요. 외자인데 이름이 니예요? 어머 선배님, 이니 똑땅해요. 제 이름은 한가인이라고요. 이름 끝 글자가 인이라서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인이라고 부른답니다. 아, 네네. 참 기가 차서. 아니 동료들이 애인도 아니고 누가 지 애칭을 아냐고요. 근데 예쁘니까 다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한 질문을 해서 이니 씨 속상하게 했네. 아유, 미안해요. 오늘 점심 메뉴는 이니 씨가 골라봐요. 머리야. 아니 이니 씨 왜 그래요? 머리 아파요? 점심 메뉴를 생각하느라 머리를 너무 썼어요. 어머 어머. 아이고 어머. 내가 또 아이고 아이고 또 잘못했네. 어머. 그 은지 씨. 예? 오늘 점심 메뉴 결정하고 신입 좀 잘 좀 봐줘요. 네? 예? 아이 저분이랑 저는 부서가 다릅니다. 아니 같은 회사 다니니까 네 거 내 거 가리면 씁니까? 하여간 요즘 사람들은 애사심이 없다니까. 내가 신입일 땐 일은 혼자 배우는 거라 난리치던 인간이 혼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화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신입이 복사기 앞에서 낑낑대고 있더라고요. 뭐야 이거 왜 안 나오지? 어떡하지? 저기요, 아니 다른 사람들도 써야 하는데 복사기 앞에서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면 어떡해요? 아 선배님, 저는 이 복사 버튼을 눌렀는데 종이가 안 나와요. 아우 기본 중에 기본인 복사도 못해서야. 에? 아 회사 생활 하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신입은 때마침 지나가던 남자 직원에게 선배님 복사기가 잘 안 되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이 선배님이 버럭버럭 화를 내서 저 귀가 너무 아파요. 아 거차 은지 씨 종이가 없구만.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려줘야지. 와 저 대할 때랑은 눈빛부터 말투까지 180도 다른 신입 여직원. 꼴 보기 싫어서 여기저기 뒷담화하고 다니는 나만 쓰레기야. 아니 마스크를 해서 그런지 저 진짜 얼마나 웃고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아 기분이 너무 좋다. 이렇게 눈웃음이 네, 완벽한 네. 남자인 줄 몰랐어요. 아이고 네 자동 미소네요. 네 이번 문자 주제는 아니죠? 맞아요. 아유 꼴보기 싫어입니다. 네. 아우. 네. 뭐 얘는 꼴보기 싫은 예였지만 네. 너무 보기 좋은 예였죠. 너무 유쾌한 네, 네. 예였고. 근데 이런 분들 있어요.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꼭 직장 우리 또 상사분들이 가끔 이렇게 얄미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중간에서 이간질하거나 그쵸. 또 앞에서는 같이 흉보다가 뒤에서는 또 이제 아부하거나. 그쵸. 네. 점심 뭐 먹을까? 그래놓고 나는 오늘 순댓국이 땡기네. 약간 그러면은 당연히 나서 당연히 순댓국을 네, 뭐 그런다든지 네. 또 그런 분들은 또 드실 때도 굉장히 쩝쩝대시면서 드시더라고요. 아 진짜 먹을 때 소리 좀 크시면 조금 네. 또 귀에 거슬리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 또 너무 말랐는데 나 뭐 먹으면 나 너무 많이 먹었어 막 이러는 거 살쪘다고 막 네, 나 살찐 안 나는데 막 너 배 좀 봐 막 그러니까. 뭐 이런 좀 또 그런 분들 얄밉고 또 우리 서열 언니가 없지만 서열 언니 또 소식자시거든요. 아 맞아요. 같이 밥 먹는데 한 입 먹고 난 다 먹었어 이러면 조금 얄미워요.
소식 쫙. 아, 배불러 하시더라고요. 진짜. 어, 진짜 조금 드시더라고요. 네. 저 영상을 봤는데 진짜 요만큼 치킨 하나 뭐 이렇게 요만큼 드시더라고요. 저희 친언니는 그 유부녀거든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 유부녀인데 언니를 언제가 좀 뭐 남편 꼴보기 싫고 그래? 그랬더니 아우 난 그냥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이러면서 자기 남편이 제일 꼴보기 싫다고. 잘 때. 잘 때야 그렇게 꼴보기 아, 싫어요. 연정우 씨가 그렇게 잘 때? 아, 늦게까지 자면 그렇게 오. 보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아 진짜요? 해가 이렇게 떴는데 왜 이렇게 계속 자는 거야? 막 이러면서. 유부녀들은 나도 깔나봐요. 아니 뭐 밖에서 또 바쁘게 활동하시니까. 아니 근데 네. 필요 이상으로 너무 필요를 푸는 거. 신생아도 저렇게는 안 자는데? 신생아. 막 뭐라고 해요. 아 너무 웃기다. 맞아요. 네. 어, 꼴보기 싫은 사람과 상황에 대한 에피소드 좀 보내주세요. 샵에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또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티아라의 왜 이러니 듣고 올게요. 티아라의 왜 이러니 듣고 왔고요. 아유 꼴보기 싫어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아, 저 죄송한데 김상혁 씨 왜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웃음이 안 나와요? 아니 웃기고 아 웃으면 안 돼요? 아니 대본 읽으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웃으시는? 아, 죄송합니다. 나 이 오빠가 이렇게 네. 밝은 사람인 줄 2년 만에 알았어요. 아, 정말. 보여요 지금 웃는 게? 아. 치아가 거의 보이는 투명 마스크 쓴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정상훈님이 네 은지 씨 먼저 읽으세요. 네. 같이 야근 중인 여자 부장님이 얄미운 사람 박소연 씨에 이어 한가인 씨까지 한 명 더 늘었다네요. 어쩜 쟤들은 옛날 고대로니? 하시면서요. 아이고 또 칭찬을 또 해주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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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란님이 네 우리 남편 진짜 꼴뵈기 싫어요. 주말이면 쇼파랑 한몸 되어 배나 벅벅 긁고 엉덩이나 벅벅 긁으면서 엉덩이. 점심 뭐 먹어? 저녁 뭐 먹어? 하는데 진짜 밉상이에요. 아, 맞아요. 밥 찾을 때 뭔가 공감하시는 느낌이신데 네. 정연아님이 보내주셨는데 전 저희 언니 이름인 줄 알고 순간 아. 자세히 들여다봤네요. 네. 모든 유부녀들의 어떤 이런 아, 근데 연정훈 씨는 솔직히 집에서 왠지 책 읽고 있고 계시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책이요? 아니, 책은 아니, 전혀 안 읽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책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에요. 운동도 하지 않고 그냥 저희는 주로 애들이랑 노니까 아, 육아를 네.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네. 함께 육아 많이 하는 편이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안유정님께서는요. 집에서는 양푼이 끌어안고 밥 먹는 우리 언니 데이트 가서는 소식한다고 깨작거리고 오더라고요. 으이그. 아이고 나가서 또 음식 있을 때는 또 안 먹게 돼가지고 신경 쓰느라고 아깝다니까 그쵸. 집에 가서 데이트 할 때는 네. 진짜 좀 잘 못 먹죠. 전혀 공감이 안 가서 네. 죄송해요. 네 공감이 안 갔네요. 손수빈님이 네, 네 회사에 꼭 있어요. 저는 10년 만에 큰 맘 먹고 가방 중 브랜드로 하나 사서 회사 갔거든요. 옆에서 난 지땜 브랜드 취급도 안 해 하는데 확 맛 때리고 싶었어요. 상사만 아니었어도. 어머 굳이 안 해도 될 네. 얘기를 또 이렇게. 지땡이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그러게요. 네. 조금 밉상이시다. 그렇죠? 네. 9505님이요. 같이 어머니 뒷담화 해놓고 세상에서 어머님이 제일 좋다고 금방 아양 떠는 동서 정말 꼴보기 싫어요. 이모티콘이 하나도 안 오셨어요 이분은. 진짜 꼴보기 싫으셨나 봐요. 아 근데 뭐 앞에서 티낼 수도 없고 그쵸, 어른 앞이니까 조금 이해해 주세요. 네. 조경희님은 네 저렇게 상혁 씨처럼 이쁜 사람 보면 세상 밝은 사람 진짜 꼴보기 싫어요. 아니 또 손님 오셨는데 웃어야죠. 네. 맞아요. 환대해 주시는 건데 네, 네, 손님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니까. 근데 넥타이를 왜 메고 왔냐고요. 아, 얘를 갖추려고. 아, 좋아요. 네. 아, 5533님이 대중교통 내리는 문 앞에서 내리지도 않는데 문지기처럼 가운데 서서 잘 비켜지지도 않는 사람 진짜 꼴보기 싫어요. 와 맞아 완전 공감. 이건 또 지하철 같은 데는 내리고 타야 되는데 맞아 먼저 타 내리기도 전에 막 타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 엘리베이터에서 네. 그쵸 네, 맞아 옛날에 엘리베이터. 막 드라마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가방 일부러 던지시는 분 자리 차지하려고 슬라이딩 슬라이딩 하고 손부터 대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 그러면은 꼭 손 위에 엉덩이가 닿아요. 민망해서 일어나죠. 그러니 깜짝 놀래죠. 아, 김진세님이요.
네, 아내가 제 차만 쓰고 나면 차에 과자 부스러기며 흙이며 차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한마디 하면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정색하니 더 꼴보기 싫어요. 아이고. 남자들은 진짜 차 더러워지는 거 싫어하죠. 어. 예민하긴 하죠. 그쵸, 그쵸. 확실히 기기에나. 아, 맞아. 그, 자꾸 연정우님 질문을 제가 자꾸 하게 되는데 제가 좋아해가지고. 카메라 되게 취미 있지 않으세요, 연정우님? 어, 예, 카메라 좋아해요. 되게 열심히 막 이렇게 하고 하시나요? 네, 네네. 닦고 차는 진짜 열심히 닦는 것 같아서요. 아~ 차에서는 아이들도 과자 금지. 네, 근데 저는 그냥 줘요. 먹어도 괜찮아요. 맞아. 또 그렇게 또 엄마가 또 해줘야 좋죠. 네, 그럼 뭐 먹는다고 맞아요. 다시 닦으면 되는데. 맞아, 맞아. 네. 어, 5015님이요. 네, 친구가 여자 소개시켜 준댔는데 자기가 더 꾸미고 와서 나를 오징어 만들었어요. 아~ 결국 그 여자분 친구랑 사귀고요. 어머, 완전 꼴불견 아닌가요? 너무 꼴불견, 너무 얄밉다. 이건 또 대답 또 본인이 돈 썼을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요. 그래요. 어머, 어쩜 좋아. 그러게요. 이철균님이요. 라면 먹을 거냐고 물어보면 꼭 안 먹는다고 하면서 끓여놓으면 옆에 와서 한 입만 먹어보자는 친형. 아, 근데 라면은 어쩔 수가 없어. 왜 꼭 한 입만 나오죠? 아, 네. 그리고 이 형이 끓여준 라면이 너무 맛있잖아요. 동생이 끓여준 라면 이렇게. 그쵸. 네. 네. 잠시 후. 네.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4부에서 만나요. 아까 이거 이래서 놀랬었죠. 네, 갑자기.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4부 시작됐고요. 저는 스페셜 DJ 한가인입니다. 네. 네. 네, 이영재 님이요. 오늘 연정우 님 많이 털리시네요. 친근하고 좋아요. 크크크크. 요즘 저한테 많이 털리고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또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물어보는 거죠. 네. 좋네요. 겸사겸사. 5070 님이요. 네, 제 결혼식 날 축의금 3만 원 내고 가족 3명이 와서 뷔페 먹고 간 친구요. 얄밉더라고요. 어머. 저는 축의금 5만 원 냈는데. 아, 이런 게 의외로 또 얄밉긴 해요, 진짜. 사실 결혼식이나 이럴 때는 소수 정예로 가야 되거든요. 아, 약간 룰인가요? 야, 예의로, 예, 예의로. 그럴 때 좀 꼴 보기 싫을 수 있어요. 그렇죠. 1056 님이 고기 먹으러 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고기 굽는 족족 고기 채 가서 먹는 사람이요. 정말 꼴보기 싫어요. 고기 구워주는 사람, 고기 먹는 사람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건지 그렇게 밉더라고요. 맞아. 일은 나만 하고 먹는 거 하나 없고. 저는 고기를 조금 덜 익히고 먹는 스타일이어서. 아, 약간 그런 스타일, 고기 스타일이. 네. 사람들이 싫어요. 아, 싫어요. 아, 빨리빨리 먹어봐. 저 반대 테이블에 앉으려고 네. 하고. 저는 네. 이제 코미디 빅리그 그 문세윤 선배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문세윤 선배님이랑 회식을 예전에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러면 절대 저희 고기 못 굽게 하세요. 아. 자기만의 철칙과 자기만의 그 온도. 이 확실하셔가지고 자부심 있는 분들은 네. 어, 쉽게 맞아. 양보 안 하죠. 양보 안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냥 주로 구워놓으면은 빨리 축축 먹는 편이라 약간 찔려가지고 네. 말하지 않고 있어요. 얄미운 스타일. 네, 2884님께서 네, 연애 때 남편이 건강즙 챙겨 먹는 모습이 자기 관리 잘하는 걸로 보였는데 지금은 혼자만 오래 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꼴뵈기 싫어요. 아, 너무 너무 솔직하시네. 아니, 같이 문자라... 챙겨주면 좋은데 네, 웃음이 나왔어요. 저희 남편 이거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네. 제 홍삼을 그렇게 요즘에 훔쳐 먹어요. 훔쳐 먹는 홍삼이 맛있대요. 아니, 부부인데 훔쳐 먹다니요. 제 걸로 다린 건데 자꾸 먹으니까. 면역력이 조금 많이 네. 안 좋아지셨나 보네요. 오늘 연정우님 귀가 많이 간지러우시겠는데 어디 계시나 지금 귀가 많이 말아주세요. 네, 많이 간지러우시겠어요. 네, 3804님이요. 단무지 한 입 먹고 짜장면 사이에 껴놓고 또 한 입 먹고 껴놓고 나중에 다 먹고 내놓을 때 보면 잔반에 반만 없어진 단무지가 가득해요. 아, 나 이런 거 식사 스타일 좀 안 맞는 사람이랑 밥 먹으면 조금 다람쥐 하죠. 다람쥐 스타일이죠, 이런 게. 껴놓는 스타일. 네. 8171님께서요. 네, 학교 다닐 때 만날 약속을 꼭 자기 집 근처로만 아, 잡는 있어요. 친구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집에서 1시간 거리인데 중간에서 보자고 하면 자기 시간이 안 된다고 하고 오. 자기 집 근처에서 보자고 하면 나오더라고요.
네 시간만 금이니? 너무 얄미웠어요? 어 맞아요. 가끔 이렇게 얄미워져가지고 결국에는 약간 멀어지더라고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한 번씩 주고받아야 되는데. 맞아 맞아. 네, 중간 네. 지점에서 만나는 게 좋은 맞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허나니님께서요? 저는 얻어먹으려고 지갑 매번 안 가져왔다고 하는 회사 동료가 그렇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매번 나중에 줄게 하고는 안 줘요. 말을 하질 말든가요. 밥은 저한테 커피는 다른 직원한테 얻어먹기만 하는 동료 꼴보기 싫어요. 아, 진짜 알겠겠다. 그러니까요. 아, 정말 고마워하던지. 네, 지갑이라도 좀 갖고 다니시지. 맞아요.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 선물 가고요. 저희 두 번째 사연 이어가 볼게요. 나만 쓰레기야. 김상혁, 이은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익명을 요청한 여자분 사연이고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드립니다. 제가 소개할게요. 우리 남편은 옛날 사람 그 자체입니다. 여보, 나 잠깐 ATM기 좀 다녀올게. 거기 왜 지금 가는데? 아니, 응팔이 녀석이 급하게 10만 원만 빌려달래서. 모바일로 이체하면 되잖아. 에이, 돈 거래하는데 무슨 인터넷을 써. 직접 카드 넣고 계좌번호 눌러야 마음이 편하다고. 막말로 누가 내 폰 주워서 모바일 뱅킹 막 쓰면 어떡해. 세상이 좋아졌다지만 돈 거래만큼은 직접 해야지. 암만 그렇게 말고. 모바일 뱅킹 못 믿는 건 기본이고요. 이번에 중학생 입학한 딸내미가 아빠 나 입학 선물로 패딩 사주면 안 돼? 아유 대구 말고 뭐 사고 싶은지 아빠 보여줘봐. 어? 은지야 이거 가격이 잘못된 것 같은데 5만원이 아니고 50만원으로 돼있어. 50만원 맞는데? 뭐? 아빠는 말이야 중학교 입학할 때 형 교복 물려입고 아... 가방도 다 터져서 깨매 쓰고 다녔어. 아이고 이 양반아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아니 50만원 땅 파면 나와. 주말에 아울렛 가는 걸로 퉁쳐. 아 누가 요즘 직접 가서 사냐고. 내가 인터넷으로 최저가 알아본 거라고. 에이, 옷을 입어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응? 직접 입어보고 내 몸에 맞나 소재는 좋나 봐야 할 거 아니야. 인터넷 쇼핑도 절대 못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는 딸내미가 음악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요. Funny how our dreams come true. 나를 지켜줄 거야. 아껴왔던 작은 사랑도. 와, 이 노래 SES 노래 아니야? 아빠, 이거 에스파 노랜데. 아빠 알아? 에스파파? 당연히 알지. 탁재훈이잖아. 그 말을 끝으로 정적이 흘렀고 저도 굳이 짚어주고 싶진 않았어요. 아날로그 인간인 남편인 창피한 나만 쓰레기야. 아, 저는 진짜 찐으로 SES 드림 컴 트루인 줄 알았는데. 저도요. 아, 왜 그래요 정말. 아, 문자 주제가? 이번 문자 주제는요 나만 옛날 사람이야 입니다. 아 네. 너무 웃기다. 저도 며칠 전에 제가 무슨 원피스를 입었는데 야 이거 완전 유리 스타일이다 유리 스타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전 당연히 아이즈원의 우리 조유리 씨인 줄 알고. 아 소녀시대 유리 씨. 저는 쿨해 유리 씨. 왜 그래? 뭐, 설명 쿨 유리 나까지 나올 줄이야. 왜 그래요 둘이 정말. 와. 잠깐만 거짓말 하면 무슨 노래 생각나세요 DJ님? 저는 솔직히 G.O.D. 그죠 저도 G.O.D. 그 G.O.D. 네네. 뭐 약간 빅뱅이 생각난다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 아... 근데 이제 빅뱅도 조금 약간 옛날 느낌인가요? 그것도 옛날 느낌이에요. 저 완전히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김종국, 종국이 형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은 스웩 체크 G드래곤 나와야 되잖아요. 아. 근데 이제 또 옛날 사람 중에 좀 덜 옛날 사람은 포미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이거. 요즘 사람은 뭐였죠? 그 다음이 뭐 하나 또 있었는데? 그거 하면 저도 알아볼게. 사실 저도 MZ세대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그게 이제 포미니 전혀 무시거든요. 맞아 그 오르나민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르나민. 네. 그러네 이게 다 다르네요. 와. 그리고 저는 사실 또 너튜브를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브이로그 같은 거 찍을 때 괜히 그런 BGM을 자꾸 넣게 돼요. 뭐 문 여는 BGM 아. 뭐 어디 소개하는 BGM이면 저도 모르게 따라라란따 그랬더니 편집자 친구가 어리거든요. 제발 이거 안 하면 안 되냐고. 너무 자기 너무 본인이 창피하다고. 되게 힘들거든. 네. 그게 네. 힘들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게. 아 그렇구나. 저는 마트 가서도 셀프
안 하고 무조건 네. 줄 서서 계산해요. 아, 아 맞아 맞아. 네. 그게 뭔가 더 익숙하고 네, 너무 편하고. 익숙하고. 네, 셀프로 느낌. 하면 막 더 오래 걸리니까.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런 느낌 있죠. 네, 본인 스스로 옛날 사람 같다고 느껴졌을 때 경험담을 보내주세요. 샵에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에스파의 Dreams Come True 듣고 올게요. 에스파파. You wanna feel the vibe that I'm feeling and I'm bringing an imagine. 에스파의 Dreams Come True 듣고 왔고요. 나만 옛날 사람이야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이 가연님이요. 울 아버지는 러시아 보고 아직도 소련이라고 하세요. 아 지금 네 바뀐 지가 언젠데. 네. 어르신분들 저희도 가끔 듣는 얘기예요. 네. 김영민님은요? 네 저는 아직도 헐. 헐 하는데 네. 요새 어쩔 TV 이런다면서요. 아... 요즘 애들 헐 OTL 모른 데서 깜놀했어요. 깜놀? 깜놀 깜놀도 옛날 거죠. 옛날 거가요? 약간 오나전이나 약간 깜놀. 그것도 어. 벌써 옛날. 헐 허벅 이런 것도 옛날 그러니까. 거구나. 아, 근데 어쩔 네. TV를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난 무슨 진짜 어쩔 TV는 네. 잘 모르겠어요. 어떤 공감이 느낌인지. 안 되니까 느낌이. 그러니까 약간 요즘 친구들이 TV를 안 보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TV나 봐라고 해서 어쩔 TV라고 한대요. 아, 그 뭐 옛날에 옛날로 치면 뭐 할 일 없으면 빈대떡이나 붙여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이해력이 너무 좋으신데요? 아, 그렇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구나. 저 처음 알았어요. 네. 서혜준 님은요? 네, 제가 코로나 확진돼서 아빠 보고 톡으로 선물 사 달라고 했는데 보낼 줄 모른대요. 흑흑흑. 아이고. 어렵죠. 아무래도 어른분들은 이거는 한번 보여 주면 또 곧잘 하시긴 아, 하는데. 그러게 해주 님이 네. 알려 주셔도 되겠어요, 아버님한테. 알려 주셔도 되시겠어요. 이 기수 님은요? 네, 옛날 사람 우리 집에 있어요. 오. 우리 남편 지금도 주판을 씁니다. 어머. 우와. 아들이 전자 계산기 줘도 안 쓰고 주판으로 다 계산해요. 옛날 사람 중에 옛날 사람이에요. 우와, 신기하다.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저희 때는 주판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어, 맞아 맞아. 네, 그렇죠. 그래서 네네. 그거 하라는 건 안 하고 이렇게 굴리고 놀고 아,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롤러브레이드처럼 아,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많이 놀았었는데 아 그러시구나. 9412님은요? 네 저는 아직도 최불암 시리즈 만드기 시리즈 같은 개그를 좋아해서 가끔 애들한테 해주는데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최불암이 누구냐고. 한국인의 밥상 그 그쵸. 얘기하면 알 텐데 한국인의 밥상 또 애들 또 잘 안 보잖아요 그거. 그쵸 다큐는 어른들이 많이 보고 아무래도 한국인의 밥상 프로그램 하시는 거 최불암 선생님 저희 줄에 봐주셨어요. 아 너무 좋다. 네 맞아요. 이은영님은요? 네 아메리카노 대신 저는 믹스커피 좋아해요. 아 이러면은 옛날 사람인 거예요? 그냥 취향 아닌가? 저도 가끔 땡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식당 앞에 그 자판기에서 나오는 믹스커피는 좀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이제 식후에 먹으면 맞아요. 달달한 게 땡기긴 하죠. 서유리님은요? 네, 제 생일에 생선 받았어? 했을 때 아니 생선을 누가 선물로 주냐고 했더니 생일 선물을 줄여서 생선이라고. 나 진짜 별걸 다 줄여요 정말. 별다줄. 별다줄. 아니 생선은 그래도 괜찮은데. 생선은 그래도 저도 여러 번 들어봤는데. 네, 8024님이 네, 저는 주산 2급 자격증 있어요. 우와 대단하시다 자격증까지. 아, 박대용님은요? 전세살이 하느라 2년마다 이사를 다니는데 누가 어떻게 살던 집인지 몰라 애군을 없애려고 팥을 방마다 뿌려요. 동생이 굿도하라면서 놀립니다. 아... 원래 이사 들어갈 때는 네네. 내 방향에 팥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하고 저도 근데 사실 31살이지만 누구 네. 새차 사면은 얘 너 막걸리 뿌렸니? 저 그것부터 물어봐요. 바퀴에다가 뿌리고 저는 밥솥도 먼저 들고 들어가는데 이사할 때. 왜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아, 근데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하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네네. 가인님이 우리랑 같은 인간이구나. 아, 정말 예쁜이시구나. 밥솥 들고 팥 뿌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샤머니즘 스타일이시구나라는 생각에 안도가 되네요. 맞아요. 권순마님은요? 네. 네, 저는 지금도 후드 티셔츠 입으면 현진영고 진영고 현진영고 네 춤을 춥니다. 그럼 아들이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민망했네요. 아 옛날엔 아. 노래방감 필수였는데 말이죠. 그쵸, 안개비 안개비 하면 막 후드 쓰고 막 X세대였죠 이때는. 네. 그쵸 X세대였죠. 네. 7969님은요 아 우리 남편은 내비게이션 안 믿고 아직도 차에 지도를 갖고 다녀요. 대박이다.
아 요즘에 지도라니 운전할 때도 위험하지 않을까. 지도는 진짜 운전할 때 좀 위험할 네네. 수 있죠. 그러게요. 네. 0614님은요. 네 아들이랑 반 몇 명 있냐고 말하다가 엄마 때는 55명까지 있었다고 요즘은 30명 아래라고 하네요. 네, 20명 정도 막 이렇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20, 30명. 그리고 저희 때는 한 학년이 한 13반까지 네, 있었거든요. 맞아요. 10반이 넘었었죠. 근데 요즘에 8반 뭐 9반까지밖에 없대요. 약간 저학년 때는 오전반 오후반 나누기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는 저는 오후반도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한 2학년까지는 오전 오후 나눠서 갔던 것 같아요. 너무 공통점을 서로 막 이렇게 찾으려고 아니, 내가 억지로 없네, 어떻게 알고 내가 얘기를 하겠어. 먼저 얘기했어요. 제가. 저희는 학교 다닐 때 급식도 네. 없었어요. 아, 오. 저는 네. 급식했습니다. 아. 네. 저는 막판에 아, 6학년 그래요? 때 했습니다. 좋네요. 네, 학교 밥을 못 얻어 먹었어요. 김은영님이 어머 어떡해요. 가인 언니 해품다리 벌써 10년 전 작품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어머. 야 엊그제 같은데 해품달. 네. 저는 나쁜 남자도 진짜 좋아했거든요. 하,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흐르고 너무 신기하네요. 저 진짜 말죽거리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 세월아 네. 세월아 그래도 그대로십니다. 네. 가지 마라. 5330님이요. 네 다리 떨면 복 나간다고 아들에게 말하면 요즘은 다리 떠는 것도 운동이 된다나 뭐라나. 아, 너무 센스 있다. 근데 아, 칼로리를 쓰니까 네. 아, 그렇구나. 조윤용님은요. 네 저희 집엔 아직도 일자만 나와있는 찢어쓰는 달려쓰는데 손준 녀석이 와서 이건 뭐냐고 왜 매일 찢냐고 물어보네요. 옛날에 은행 같은 데서 꼭 그쵸, 받아오셨거든요. 네. 그게 또 있으면 좋다고 하던데 약간 돈 뽁 들어온다고. 네, 은행 달력이 그거 네. 이렇게 꾸겨가지고 휴지 대신 쓰는 거는 그쵸 그쵸 그건 저, 죄송한데 그건 너무 옛날이거든요. 아래층 살던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쓰셨었어요. 그쵸, 네. 저희 때는 또 5살 때 그니까요. 네. 최희진님은 넘버를 넘바, 멤버를 멤바라고 발음할 때 맞아. 이런 경우 많아요. 저희 아, 남편 미안해요. 저희 남편은 커튼을 자꾸 카텐. 아 카텐. 배터리. 아 맞아. 네,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7627님께서는요. 네, 저는 아침을 꼭 밥과 국으로 챙겨 먹어요. 동생이 요즘 사람은 브런치를 먹는다며 커피에 요거트 베이글을 먹자고 준비했는데 영 속이 헛헛하더라고요. 맞아. 아침에는 뜨끈한 국이 목을 쫙 넘어가 줘야 일할 힘이 나던데요. 속이 든든한 것만 찾는 나만 옛날 사람이야. 맞아요. 사실 뭐 든든해야 일하고 뭐 이런 게 약간 밥심이라는 그쵸? 게 저도 한국에는. 아침은 꼭 밥을 네. 먹어야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 선물 드리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잠깐만요. 끝곡으로 역시 저의 추천곡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듣고 인사드릴게요. 노래 너무 좋아요. 네 오늘 두 분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유 너무 즐거웠네요. 따뜻하게 네.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최고 최고. 수현 누나가 또 안타깝게 아프셔가지고 저기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오늘 DJ님 어떠셨어요? 저 너무 즐거웠고요. 제가 애청자로서 열심히 앞으로도 사랑하며 듣겠습니다. 아유 언니 어서 돌아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에러 에러 에러